야, 정국이야, 아, 정국이죠. 앞으로 정말. 보내줘, 정국이. 잠시만, 나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잠깐만, 정국이 앞으로 보내줘. 나 뭔가 화면에 나와도 돼요? 평소에 지분이 많아서 이런 거 동생들 시켜줘야 돼요. 나 화면에 나와. 제일 되겠다! 하나야! 우리 아빠 이름 남주인데. 안녕하세요. 제 이름도 남주입니다. Jin and Jungkook, the oldest and the youngest of the group. The funny and the chaotic duo, but also one of the softest. They're both the youngest of their families, but Jin took position as the oldest of the group, and he took care of all the members, especially Jungkook. Jungkook was 13 and Jin 18 when they met for the first time. 제가 서울 상경한 날짜가 2011년인데 벌써 10년이 됐어요.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6월 4일에. 아, 우리 같이 왔죠. 거기. Jin took care of Jungkook like his own little brother. He drove him to school, paid for his meals, etc. 진영이요? 운전할 수 있어요. 아, he can drive. 바로 접니다. Alright. 운전 기술. Alright, okay. 짜증. 사주신. 내가? 원래 카트코 뭐 사주면 되지 뭐. 야, 아이, 아이. 그 사주 테니까 어떻게? 학동무한 거 쓰자. They practically grew up together. I guess that's why Jin is so protective of Jungkook. 도전해보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뭐 기초적인 것만 하고. 아니 사실 그거는 이제 당신 때문에 위험하고요. 아 그래도 정국이가 멋있는 모습 보이겠죠. 정국이도 다쳐. 그래, 야 정국 생일 나야 나밖에 없지. 아 형, 직접 찾아온 사람도 나밖에 없다고. 아, 그럼. 알아둬야 돼. 자, 아, 봐봐. 아니, RM 찾아왔니? 안 찾아왔죠. 슈가 찾아왔니? 안 찾아왔죠. 귀 찾아왔어? 안 찾아왔어. 지민 찾아왔어? 지민이 형 왔어요. 지민아. 좋다. 타이틀 메들릴 때라도만 움직이자. 아, 타이틀 메들릴 때 우리가 안 움직여야 될 거. 아, 솔직히 안 걸어 다녔으면 좋겠어요. 어제 다쳤잖아. 꼬인 것도 어제고. 보통 그리고 그리고 아까 꼬이면 입원을 한단 말이야. 이게 또 남준이가 그냥 오히려 타이틀 메들릴 때 이 다친 데 정확히 때린다. 그냥 이거는 잘 알아주시네요. 저 나가면 저 완전 감동. 형 너무 감사해요. 그래, 아이 뭐 그런 거 하죠 그래. 형 너무 감동이에요. 형 너무 감동이에요. 뭘 감동까지 하냐? 그냥 그런 거지. 아, 정국이 수고했는데, 야 다리도 다쳤는데 수고했는데 형이 밀어줘야지. 그래 정국아, 야 형도 걱정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형 너무 감사해요. 형 너무 감사해요. 그래 인마, 다 서로 돌고 사는 거지. 형 이은이 잊지 않을게요. 형 이은이 잊지 않을게요. 아, 뭐 이런 게 은혜야. 그냥 뭐 멤버들끼리 다 이런 거 해준 거지. 너무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래 나도 사랑해 인마. 형 평생 형만 믿고 갈게요. 형 평생 형만 믿고 갈게요. 그래 우리는 평생 함께 하는 거지. 정국 찾아왔어? 정국 안 찾아왔죠? 너 아니야? 제가 절 찾아올 수 없잖아요. 그치. 제이홉 찾아왔어? 찾아왔죠. 비 찾아왔어? 안 찾아왔죠. 정 제이홉 찾아왔다고? 야 제이홉 너 진짜 대단한 놈이다. 야 씨 제이홉. 그리고 정국은 부지런히 저를 도와줍니다. 아 뭐? 둘이 사이 되게 좋은 것 같다. 아, 저희는 멤버가 다 좋은데요. 정국이랑 좋아요. 항상 요리할 때 도와주는 친구가 정국이랑 지민인데 정국이가 네. 스킬이 조금 더 뛰어나서 맛있다 잘 죽었어. 그지? 너희도? 네. 면 끓여줄게. 나 동구야 네가 나보다 맛있게 먹어라. 재료 듬뿍으로 해줄게. 좀 다 퍼주시면 감사할게요. 아 뜨거! 으아! 어 좀 내가 할게 정국아. 어 지민씨 나랑 무서워. 같이 먹을래? 한번 당겨줄게. 내가 퍼줄게 국을. 그래요. 아 왜 정국이 선수 왜 다쳤어? 1위 기념 알라비티에서 1위 기념으로 다치면 이제 힘을 축하해. 썰어야지. 이제 썰어야죠. 나 어떻게 썰까요? 양장 미치겠어. 오케이, 뭐. 괜찮아? 이 고마워, 고마워.
저희 삼촌 친구분이 네. 제가 며칠 전에 시골 다녀왔거든요. 네. 샤인머스켓 농장을 또 운영한다길래 이 또 정국 씨 생일 아닙니까? 아 그렇죠. 제가 오늘 또 저희 멤버들한테 이 배달 다녔어요. 자, 정욱 씨부터 자. 정욱 씨, 아 오른쪽부터 하겠습니다. 정욱 씨 17만 하면 되니까 저부터. 정욱 씨 17만 하면 되니까 저부터 이렇게. 네. 17만 하면 되니까 저부터. 둥근해. 그냥 색칠 느끼면서 네. 못한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아 로고도 이렇게 완성됐으니까 아니, 여러분들. 아니 맞아 해줘. 본격. 왜 저도 10초밖에 안 들었고. 이거 보자. 이거를 부른 이유가 이 친구 자리에 또 뭐가 좀 많아요. 근데 이쁜 게 별로 없어요. 아, 그치? 아, 와, 이거 뭐야? 하나를 뜬 거잖아, 이거. 조명까지 갖고 온 우와. 건데 이게 불 꽂으면 되게 네. 되게 이쁘더라고요. 이게 조명이 되게 이뻐요. 정국이한테 그 정국이 항상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있어요. 카메라 가방인데 근데 이 친구가 수납 잘 되고 큰 가방을 좋아하니까 제가 가방을 1년 전부터 제작을 맡겼어요. 정국이 생일 선물로 주려고. 책상에 물건은 많지만 정국인데 그게 없는 정국. 아, 대박. 아, 나 책상에 바로 정국이네. 진영! 어 생각보다 감동 많이 받았어. 아 정국이. 어 진영. 아 정국이. 테이크야. 네. 항상 사랑하고 언제나 좋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렴.